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65, 60년대에서 64년 이 사이인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. 들어왔는데 그 졸업 3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. 목사 되고. 이게 모판 같은 역할인데 요즘 뭐 자사고 같은 게 잘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교육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억제하려는 그런 세력이 많습니다. 이렇게 우리 교회를 억제하는 이런 외부의 힘.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못해가지고 범죄를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.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 문제예요. 동성애 문제는 이게 이거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열정만 이야기하면요 이 지금 오늘날 이 사탄의 세력이 동성애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입니다. 잘 들으세요. 이게 뭐냐면 이 배경 사상을 우리가 1년 반을 연구를 했어요. 아주 철학 전문가 용역비를 많이 3천만 원을 줘서 연구하면서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배경은 상대주의 철학.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. 옛날 고대부터 우리는 선험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인간들이 믿어왔어요.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선험적으로 있다.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유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나무를 훔쳐서는 안 된다. 나무 아내를 뺏어와서는 안 된다.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. 이거는 인간이면 다 알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통치를 하는 거죠. 일본 같은 데는요. 700만의 신이 있어요. 일본이.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거의 안 합니다. 제가 이 법조계에 있어서 거짓말에 관해서 엄청 연구 많이 해봤어요. 일본하고 비교를. 우리는 무고 1년에 3,000명 기소합니다. 3,000명. 일본은 1년에 1명 아니면 2명 기소해요. 무고란 게 뭡니까? 거짓말로 남을 고소해서 재판에 보내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. 감옥도 보내고. 일본이 우리보다 2.5배 인구가 많다는 걸 생각해보세요. 위증? 일본은 1년에